우리 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제가 이제 유기견 봉사, 구조견 활동하면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. 이 김포시의 좋은 기운이 전국 지자체로 좀 많이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반려동물은 항상 웃음을 주는 소중한 존재인데요. 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는 문턱 낮은 공공진료센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개그맨 남희생입니다. 살기 좋은 김포에서 이번에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공공진료센터가 개소한다고 들었습니다. 참 멋진 생각이고 이게 실현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축하합니다.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. 김포시에서 반려동물을 위해서 큰 결실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반려동물 기초건강을 책임지는 센터를 자리잡기를 바랍니다. TV 동물농장을 통해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번에 김포시에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원한다고 합니다. 그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행복한 진료센터를 만든 것 같아요. 네. 자, 다시 한번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화이팅! 화이팅!